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연희신당입니다. 22년 소띠 하반기 운세 준비해봤습니다. 소띠는 왠지 서러움에 지쳐있고 근력이 빠진 듯이 쭉 처져있는 모습들이 지금 들어서서 보이는데, 이것은 뭐 소띠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운세를 풀어보려 하니까 지침에, 고단함에 아주 그 소의 큰 눈망울이 그냥 선하게 들어서서 보이는 그런 형국이세요. 지금 소띠분들 38 을축생 분들은 아주 그냥 줄다리기에서 그냥 얼마나 줄다리기를 세차게 했는지 줄다리기에서 힘이 쭉 빠지고, 저 손은 그냥 얼고 얼얼하니 아주 이제 승리의 표를 해야 되는데 근력을 너무 써서 승리했다는 표현을 할수 없는 그런 형국에 있어요.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끝을 보자. 올해는 마무리를 하자. 내가 혼사를 못하는 이는 혼사를 하겠다. 이제 이직을 계획한 사람은 이직에 성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사업의 뜻을 둔 분은 사업의 문을 열고 가고 그런 형국이세요. 상반기에 너무 이 힘조르기에 들어 있어서 하반에 가서 좀 잠깐 주춤하는 형국이지만, 이분들이 4월 지나고 7, 8, 4월 지나고 9월, 10월, 11월에 아주 힘을, 탄력을 받거든요. 그때 이분들은 목적을 이룰 걸로 들어서서 보여요. 왠지 허탈해.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서 오는데, 그죠? 지금 그 기운을 상승을 시키셔서 9월달, 10월달, 그래서 동짓달, 섣달에 잘, 뜻을 잘 몰고 가시고 내년 수에서 성공쾌를 갖고 가시도록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 50살 계축생 분들은 만사 형통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든지 술술술 풀리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어서, 이분들은 또 자손의 뜻이 잘 이루어질 걸로 들어서서 보여요. 올해 대학 입학, 입시를 놔두고 있는, 아니면 고시를 놔두고 있는 자손이 있으면 이분들은 만사형통이 되지 않을까 싶으시네요. 아주 실력이 일철장,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주, 재능이 일철장 빛이 나고, 그저 큰 무슨 대망의 뜻을 이루는 이들 같이 아주 마음이 여유롭고 느긋하면서 저 행복의 길로 들어서서 가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리고 62세 그 신축생 분들은요, 쉬어가자. 잠시 쉬어도 되겠다. 저 삼재의 고비에서 나와서 올해는 저 심호흡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명다툼, 그리고 우한다툼에서 벗어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는 교훈을 갖고 있어서 올 하반에는 좀 뭔가가 좀 이루어지는 듯한, 뭔가 잘 되는 듯한 이런 기운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좀 쉬자, 휴식을 취하자 이러는데, 이 나이대가 어떤지 모르는데 자손들 혼사가 자꾸 보이거든요. 자손들 혼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손으로 좀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손으로 좀 우한 끓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손으로 인해서 행복사가 좀 결정 판단이 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분들의 기운이 4월을 벗어나면서, 이분들은 7, 8월 아주 역동의 시절에 그 여름의 기운에 이분들은 뭔가 뜻을 이루지 않을까 싶으네요. 다사다난했던 시절을 보내놓고 좀 휴식에 취하면서, 뭔가 완성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들어 계시니 천천히 가셔도 되길 할 걸로, 하반에는 좀 행복수가 충만할 걸로 들어서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